어떤 거야? 좀 춤에 맛이 안 살아서 좀 아쉽던가요? 어, 저는 사실 섭외됐을 때 멋있는 팝핑 할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진짜 방금 이거 살짝 했을 때 진짜 멋있어. 어. 한 번만 제대로 한번 보여줘요. 어떻게 해야 돼? 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트비 크루의 플로인 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스트비 크루의 로랜드라고 합니다. 저는 저스트비 크루의 필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여러분 엄청 바쁘신데 사실 오늘도 스케줄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아 맞아요. 부산에서 네. 저희랑 약속 지키시려고 진짜 바쁘신데 오셨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좀 준비했거든요. 네네. 일단은 단순한 질문들 좀 몇 개 드리고 팀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아 저희는 스트릿 댄스 팀 저스트비 크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메인 장르는 이제 팝핑 댄스로 활동하고 있는데 팀이 만들어진 지는 올해 6년 차. 현재는 이제 스트릿 댄스 신이랑 여러 가지 행사도 기획하고 SNS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스트릿 댄스를 조금 더 쉽게 전달 드리고자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 우리 저스트비만의 장점? 장점이요? 일단 장점은 단합력이 정말 좋습니다. 저희 팀. 아, 단합력이 단합력이랑 좋다. 그리고 장점. 없나 보네요. 혹시 그러면은 팀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목표는 딱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춤 쪽으로는 세계적으로 다 각자 독보적인 캐릭터가 되는 거 댄서로서 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춤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게 목적인데 그 안에서는 평소에 배우고 싶거나 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접하지 못한 분들한테 전국 어디든 가서 저희 공연 보여드리고 뭐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같은 스트릿 댄서들이 지금 막 이제 인기가 엄청 많아져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 기반이 아직 단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해서 남은 후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런 아주 멋진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근데 팀 안에서 분란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분란이 늘 있죠. 누구누구가 네. 제일 많이 싸워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고자... 아니 고자가 아니라 릴 커자랑 네 그다음에 팝이랑 핀이랑이 제일 많이 아 팝이랑 핀이랑 아, 둘이 또 동갑이잖아요 그죠? 네 저희 싸움 중이었는데 네가 뒤에 거 눌러서 네가 뒤에 거 눌러서 내가 반대야 그러니까 나도 우리 하도 싸워가지고 저희 장난식으로 다투는 게 많다 보니까 아... 팀에 좀 탱커들이 있지 않나요? 저희도 있어요 아, 탱커 아, 역시 막내가 네. 탱커라고 해서 당연히 아 여기는 그쵸 아, 어택 딜러, 딜러. 아, 네 카톡으로도 조지고 네. 말로도 조지고 네. 아 저랑 또 결이 맞네요 네. 그걸 중재하는 역할을 중재요? 네. 저희 네. 리더님께서 네. 네. 항상 웃으면서 찍고 계셔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막내가 이제 당하고 있으면 아, 리더가 이제 와서 아이들아 이제 그만해라 아, 뭐 이렇게 말리법도 한데 아, 뒤에서 웃으면서 그 찍고 아, 있어요 학부 아니에요? 뒤에서 웃으면서 지금 이렇게 네. 있다 아, 이 지금 아, 선한 웃음을 네. 지금 지으면서 마치 이건 즐거운 상황인 네. 마냥 선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아, 이렇게 아, 네, 찍고 아, 있습니다 당하는 애가 뭐라 못하게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뷰티 크리에이티브 비브포스에서 이제 저희가 또 라이브를 진행하는 건데 네. 서울 지역에 또 연습실이 있으시고 네, 광진구 네, 있으시죠? 네, 광진구 다리 건너에 바로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한테 광진구 오면 추천할 만한 핫플레이스가 또 핫플레이스요? 아. 우리 핫플레이스 저스트비 스튜디오 우리 연습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여기 거든요 저희 리지예요 왼쪽에 아마 여기 아직 그 안 찍혔을 수도 아 그러네 아, 아 네. 맞네 여기가 이제 저스트비컵 사무실이고 네 동물 네 또 아 이런 맛집이라도 뭐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맛집 여기 거기 그 우리 칼국수 집 거기 진짜 맛있는데 칼국수 어디 있어 반대편이요 반대편으로? 네네 이렇게 네. 걸어봐서 좌회전 네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 어 여기 있습니다 어 네네네 진짜 줄 서서 기다려요 사람들 여기가 진짜 맛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메뉴가 딱 두 개 와 찐밥집이네 딱 두 개 수제비 칼국수냐 수제비냐 칼국수랑 수제비 둘 중 하나 네, 그걸로 아~ 승부 보는 그러면 좀 어디 나왔어요? 네. 칼국수 수제비 저는 칼국수 저는 칼국수파 칼국수 칼국수 네. 수제비 저 수제비 네. 여기 뒤 전 만두국이요 만두국 저희도 여기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는 아, 아니 먹고 카페 가야지 이렇게 저희가 그 맛집도 알아봤고 저희가 오늘 또 춤 배우려고 네, 네. 다들 댄서스럽게 네. 입어봤는데 네. 뭐 점수를 매기신다면 네. 아바타 돌아가듯이 네. 한 명씩 일어나서 아 이렇게 돌아? 장건팀부터 갈게요 네. 네
요새 팝을 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물놀이에서 온 그 느낌이. 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나요? 우리 릴코사. 릴코사. 힙합 느낌이죠. 네. 야, 이름 더럽게 보니까 어떻게 눈치 들어. 릴코자 씨. 자, 그다음에 팝이랑 핀이랑. 팝이랑 핀이랑. 준비하는 네. 게 있어. 지금. 오. 니코복콘가? 야. 그래서 모자를 딱 쓰면. 아, 그래. 모자 쓰면 모자 써. 아, 오케이. 아. 오. 오케이. 아. 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딱. 네. 그냥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크롬을 딱 맺혔지만 행복을 흘렸습니다. 아. 준비해봤습니다. 네. 최고와 최악을 한번 뽑아주시면. 아, 어려우니까 우리 처음엔 기분 좋게 최고를 뽑을까요? 아니요, 최악부터. 최악부터. 네. 아, 자, 우리 진짜 참. DJ가 고른 오늘 조합 사운드 버스 드레서는 장난비. 할게요. 워스트 댄스. 본격적으로 저희가 네. 춤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필제이 팀과 아, 나눠서 아. 춤을 뒤에서 배운 다음에 네. 발표회를 좀 해보면 어떨까? 네. 하지만 이제 누구를 데려갈지를 정하는 게 관건인데. 아, 그럼 여기서 어쨌든 다 춤 실력을 모르니까 댄스 신고식을 좀 아, 신고식. 아. 그 전에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 댄스 한번 아, 네네. 몸 푸셔야 되잖아요 또. 네. 바로 되나요? 붙이는 거 아, 팔찌 네. 그리고 가위바위보 하셔서 이긴 분 그렇죠. 아. 가위바위보. 저는 롤디 가겠습니다. 아. 아. 다시 한번 더 가위바위보. 또 가위바위보. 아. 저는 팔찌 가겠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전형적으로 남자 여자 선택한 그림이거든요. 아.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그립톡이랑 칫솔이 되셨는데,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저쪽 보고 서주시고, 아, 네. 여기서 저희가 뒤에 한번 서주고 그러겠습니다. 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자, 하나, 둘, 셋. 자, 저희가 춤을 배워볼 텐데, 저랑 이제 저지희님은 좀 심도 있는 인터뷰를 다시 한번 나누고, 아, 뒤에서 이제 수업하는 시간에 잠깐. 이게 음악을 제가 전달드려야 하는데. 네네네. 뭐 승부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아, 일단 지금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가요? 저는 일단은 전체적인 필과
그 네. 느낌. 아 네. 그 아까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날것의 필. 네. 아 그럼 저희끼리니까. 네. 그럼 아까 전에 저지님 네. 원픽을 못 들었잖아요. 네네. 아. 혹시 본인 원픽을 일단 뭐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 사실상 제 원픽은 릴 쿼저. 정말로? 네네. 왜냐하면 어떤 형태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자신 있게 보여줬다. 아, 정말? 거기에 이제 그 에너지를 좀 더 높게 쌌습니다. 아, 그럼 워스트를 뽑자면? 워스트는 아무래도 팝이랑 핀이랑 님이 저는 무조건 나왔을 때 아. 어떤 형태나 이런 것보다 내가 하겠다. 아.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 그러면 지금 이번 승부에도 그럼 좀 지금 보실 때 저 오른쪽이신 건가요, 그럼? 약간 아, 근데 지금 또 저기 선생님들마다 또 스타일이 달라서 네. 일단 지금 에너지로만 봤을 때는 오른쪽이 조금 더 정말로 좀 강력하게 오지 않나. 아. 저 날것의 바이브. 아,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데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방향이 전혀 달라요. 저 지금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네. 아, 네네. 저런 게 더 중요하다. 사실 춤의 필이 저런 게 중요하거든요. 아, 저런 게 더 네. 중요하다. 어떤 정리되어 있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아. 네. 아 저희가 저지님하고 그 베네핏까지 저희가 마련을 했거든요. 우승한 쪽 팀한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름 앞에 춤신이라는 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배팀 거기는 이제 색도시발에서 앞에 색도를 빼고 아. 아, 누구 이렇게 해서 3개월을 누가 춤신이 되고 누가 X이 되느냐 내 싸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입 아이돌 키즈 팝이랑 반갑습니다. 아, 키즈 팝이랑 랜드님. 네. 아. 하나, 둘, 셋. 아자! 아자! 필장라니! 아, 필장라니? 아, 아. 자, 먼저 키즈 팝이랑 랜드의 선공입니다. DJ drop the beat. 저지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댄스 신고식 할 때의 에너지에 비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 마지막 브레이크 타임 댄스 좋았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필 장란이 팀. 와, 크럼프인가 봐. 단합이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Let's drop the beat.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 팀은 확실히 날거의 그 에너지가 네. 엄청납니다.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네, 이 네. 모습.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심사위원이 네. 이제 양쪽에 손을 잡고 겉으로 와우. 올리죠. 어느 팀이 이겼는지 가운데로 가시죠. 네. 자 가겠습니다. 춤신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선택은요? 아까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날것의 필 제 원픽은 릴 쿼저. 정말로? 뭘 방송 꺼? 뭘 방송을 꺼? 키즈팝이랑 랜드는 이제 앵콜 공연 준비해 주시고 네.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팀 다 너무 박빙이었고 네네. 그 관점에 따라 어느 팀이 이길지 몰랐지만 소화력이나 음악을 이제 들었을 때 그 느낌 그리고 마지막 그 브레이크의 그 에너지 그러니까 뒷부분까지의 정성 네, 그것까지를 딱 봤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앵콜 댄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댄 타임 DJ 드롭 더 빗! 저희 뭐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멋진 무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합사운즈 저스피 크루였습니다.